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. 저희가 열흘 전에 이야기를 했죠. 구독자 300명이 넘었으니까 제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댓글을 달면은 추첨을 통해가지고 이제 문상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총 3분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. 원래 유튜브 댓글에 달면은 뭐 그렇게 추첨을 한다고 하면은 저번에 100명 할 때는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었는데 이렇게 하나 건너뛰어서 하나 이제 링크 타고 넘어와서 써달라고 하니까 이제 생각보다 참여가 저조했습니다. 좀 안타깝지만 세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드리려고 이제 오늘 들어갔습니다. 오늘 이제 8월 25일 되자마자 이제 바로 켰죠. 이제 들어가가지고 봤는데 댓글 3개 중에 한 명은 제 친구, 한 명은 저 구독하고 있는 우리 이모, 그리고 한 분만 저희 구독자분이세요.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지인분들도 이렇게 써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냥 지인분들은 제가 드리고요 따로 챙기겠습니다. 제 구독자 분이신 우땡땡님한테 제가 문자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해주신 300분 지금 조금 더 늘었더라고요. 315분? 16분? 모두 감사드리고요. 다음 태평소는 애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. 애국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요. 그냥 불기만 하면 되는데 운지 연습 조금 해가지고 부는 거 하나 찍고 그리고 강의하는 거 하나 찍어가지고 이제 함께 봐주시는 분들 모두 애국가 정도는 태평수로 불 수 있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